이제 노래라는 건 위로라는 속성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뭐 제 삶의 제 식견으로 써내려고 한 가사로 아 진짜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나? 아 너무 껍데기 같은 일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아 좀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그만했던 점. 위하 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청담동 변리사 청변입니다. JTBC 유명 가수전 3회에는 예술 철학자 이승윤을 필두로 한 싱어게인 탑4가 음악 대선배 가수 양희은과 함께했습니다. 암투병과 성대 결절 등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가수 양희은 씨는 음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상당히 있었다. 나머지 참여자들 모두 각자 개인적 여러 이유들로 음악을 그만뒀던 사연들을 말했다. 그러면서 양희은은 길거리 공연을 10년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승윤에게 음악을 중도에 그만뒀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승윤은 말한다.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 마음과 영혼을 따스히 보듬어주고 사랑과 힘이 되어주는 위로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내가 혼자서 내 삶 가운데 나만의 깜냥 식견으로 써내려간 가사를 통해 과연 진정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생각하며 의문과 회의에 휩싸였던 적이 있었다. 껍데기 같은 일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 공허함에 잠시 그만뒀던 적이 있다고 했다. 역시 예술 철학자답게 이승윤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신이 담아낸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 가사들에 포커싱하여 말한다. 그는 분명 온 우주를 향해 강렬한 믿음으로 진리와 사랑의 메시지를 쏘아 올렸음에도 그에 대한 메아리 답시는 전혀 반대의 비보로 순간 그의 소우주 영혼을 덮친 것이다. 급작스레 세월호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그는 극심한 공허함, 허탈함, 삶의 무상함에 자신의 음악 알맹이가 사람들 영혼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저 음악으로 포장된 껍데기만 남았음에 아마도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음악은 그냥 음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의 음악은 진리라는 명약 알갱이들을 탑재한 캡슐이기 때문이다. 이승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노래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가적 문제로서의 대재난, 세월호 사건 속에 사라져간 어린 동생들의 아픈 마음, 그것이 이승윤의 마음 소우주를 붉게 물들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승윤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우리 각자의 육체, 옷 안에 있는 영혼은 이미 온 우주 절대자 신 하나님과 동체 하나로서 각자의 나가 결국 함께 하나로서 참 나임을 이승윤은 알고 있기에 세월호 아이들 각자 나의 일이 절대적으로 이승윤 참 나의 일이었던 것이다. 유명 가수전 3회에서 노래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따스히 보듬어주고 사랑과 힘이 되어주는 위로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도된 멘트를 보여주는 이승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에 주목하길 바란다. 진정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힘이 되어주는 영적 행위, 따스한 마음의 보듬어줌, 그것을 우리는 위로라고 말한다. 누구보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자기 노래 음악을 사랑하고 부르기 좋아하는 진리 메신저 예술 철학자 이승윤으로 하여금 극심한 공허함 가운데 그의 온 몸과 온 영혼이 휘청이게 했던 바로 그 세월호 아이들 영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전국민적 추모 무대를 선사해주고자 예술 철학자 이승윤은 당당히 싱어게인 우승 직후 첫 TV 출연인 JTBC 뉴스룸 무대에서 그동안 숱하게 소소한 공연에서 불러왔던 세월호 아이들 추모 헌정곡 기도보다 아프게를 열창했던 것이다. 벌써 몇 달이 지나버려 또다시 희미해진 기도보다 아프게 해석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승윤의 추모 헌정 소우주에 위나 여러분들이 함께 한 우주로서 동참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싱어게인 우승자 장르가 이승윤, 예술 철학자인 가수 이승윤이 그동안 카페 등 소 공연에서 조촐하게 마음을 쏟아불렀던 세월호 아이들 추모 헌정곡 기도보다 아프게 라는 곡을 대국민 메인뉴스 방송에서 애절하게 곡 조이는 기도를 읊듯 줄곧 내내 눈 감고 열창했다. 특별히 그가 JTBC 뉴스룸 공식 메인뉴스 시간 보도국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멋스러워 보이는 다른 여타의 자작곡들을 다 빼고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서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서 어느덧 상당히 희미해졌을지 모를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헌정 추모곡을
당당히 뉴스 시간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승윤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승윤다운 발상이었다. 마치 그가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킨 느낌까지 드는 것은 나의 지나침일지. 뉴스룸에서는 1절까지만 불렀지만 이하 위너와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가사 하나하나 읊어가며 같이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떠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있었자 단 한 줄도 쓸 수 없던 말들이 있었어. 세월호 사건 발발 즉시 이승윤은 너무나 큰 충격과 허탈, 허무한 마음에 모든 게 무의미함을 느끼고서 자신이 그토록 빠져 사랑에 마지 않던 음악을 손에서 내려놓게 되었다. 그의 음악 활동이라면 소공연과 작사, 작곡이었을 것이기에 응당 그는 손에서 펜을 놓았을 것이다. 즉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 편지를 단 한 줄도 쓸 수 없었을 것이기에 펜을 통하지 않고 입을 통해서, 아니 영혼의 울부짖는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저 우주 속으로 쏘아 올렸을 것이다. 그 외침의 말들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 한단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기억한다는 말과 함께한다는 말은 펜보다 무거웠어. 그 가운데 그가 전 우주를 향하여 쏘아올렸던 영혼의 외침소리는 바로 이것이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꼭 기억할게. 그리고 나의 영존하는 의식, 온 우주의 절대자, 신, 하나님과 하나인 너희들과 나 역시 하나이기에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게. 너희들 각자 모두 다 절대로 혼자가 아니란다. 이렇게 영혼으로 전 우주에 발하였던 그 시절 이승윤의 울부짖음 소리는 결코 펜을 통해 작시한 가사 글들보다 가볍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 마음의 에너지가 어쩌면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눈물이 고여이 웅덩이에 들렀던 하늘도 닦아내버리면 자취를 감췄으니까. 눈물이 고여있던 웅덩이에 들렀던 하늘도 닦아내버리면 자취를 감췄으니까. 마치 이 상황이 꿈이고 거짓 현실인 듯 세월호 아이들이 눈물고인 이승윤의 눈망울을 통해 저 하늘에 여전히 비춰지고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아이들을 보고자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나니 저 하늘 세월호 아이들의 현실 육체 옷들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눈앞에서 이미 사라져버렸음을 이승윤은 인식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토로하는 의미이다. 여기서 하늘은 아이들 영혼과 하나이고 동체인 전 우주, 절대자 신, 하나님을 뜻함과 동시에 이 경우는 더욱 특정하여 세월호 아이들이 이승윤의 눈물 맺힌 눈으로 바라보는 저 하늘에 마치 여전히 현실에서 살아있는 듯 비춰진 모습들, 그리고 그 사건이 없었다면 각자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꿈들을 펼쳤을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지칭한다.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들은 작은 꿈들아 이제 따뜻하길. 슬픔을 이불로 덮고 잠이 들은 작은 꿈들아 이젠 따뜻하길. 그 사고 현장 상황 급작스런 충격과 비탄의 울음바다 속에 잠겨 슬픔과 애통에 마음 가득 안고서 육의 숨이 멎고 영이 영원 속으로 가 잠들게 된 일련의 상황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영이 잠든다, 영면한다고 표현한다. 현실의 형편들이 그리 녹록치 않은 가운데에서도 각자의 소망과 작은 꿈들을 키우며 일상의 멍에들을 짊어지고 걸어나갔을 세월호 아이들 하나하나 영혼들이 이젠 추위의 사투를 벌이지 않고서 따뜻하게 영면하길 바라는 이승윤의 마음이 느껴진다. 미안해 그대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미안해 그때 난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 그땐 이승윤 역시 충격과 애통 그리고 공허함에 휩싸여 음악 활동과 여타 모든 것들을 손 놓고서 삶의 정체성, 방향성의 방황과 고뇌 가운데 어지럽게 휘청거렸을 것이었기에 평소 이승윤 자신의 절대 무기인 작시와 노래로서가 아니라 오직 마음 에너지의 전 우주를 향한 방사분출, 즉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다는 뜻이다. 얘들아, 그땐 그게 전부여서 정말 미안했다. 이런 뜻이다.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노래할게 기도보다 아프게. 얘들아, 기도보다 아프게라는 이 작시 노래를 비로소 너희들에게 헌정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제는 내가 노래로 너희들에게 내 마음 편지를 띄울게. 이 노래로 내가 온 우주를 향해 외칠게.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비록 지금의 노래를 너희들에게 다소 늦게 이제서야 들려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동안 울부짖음 소리의 기도 그 아픔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더욱 전심으로 숭고하게 너희들에게 노래 편지 띄울게. 이젠 노래로서 외칠게 얘들아. 성났던 파도가 이제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울 때까지. 성났던 파도가 이젠 너희의 고요한 숨을 품은 자장가처럼 울 때까지. 언제까지 노래할 것이냐면 그때 그 상황, 광포한 죽음의 파도 노을과 위협의 소리가 너희의 고요하게 잠든 영면한 영혼을 마치 자장가 불러주듯 품어 안아줄 때까지. 즉 작자 이승윤의 마음이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동시대 우리들 마음 모두가 비로소 이렇게 평온하고 고요함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를 의미한다. 마치 비밀인 듯이 모르고 봤던 건 매일 태어난 아픔. 마치 비밀인 듯이 모르고 팠던 건 매일 태어난 아픔들이야. 이미 현실 이승윤 눈앞에서 벌어져 버린 이 엄청난 사고가 마치 자신이 인지할 수 없는 다른 세상 속 비밀로서 인지 불가의 시크릿 상자 안에 가둬버리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비통과 아픔들이 아무리 마음의 포맷을 해봐도 매일매일 다시 또다시 솟아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다. 울먹이 맺히는 석양아 이제 나도 서 있을게. 내게 모든 어둠을 맡겨놓지 않을게. 울먹이며 지는 석양아 이제 나도 서 있을게. 네게 모든 어둠을 맡겨놓지 않을게. 세상이 어둠으로 잠겨 갇히지 않을 수 있도록 붉게 물든 빛을 간절히 그리고 찬란한 미학으로 뿜어내주는 저기 저 석양. 그 석양 또한 자신의 따스한 빛을 울먹임으로 바라며 추위와 어둠 가운데 슬프게 잠든 아이들 영혼을 보듬어주고자 저 산 너머로 지지 않고 버티며 서 있다는 뜻이다. 작자 이승윤의 마음이 석양에 이입돼 의인화된 표현이다. 또 그렇게 버티며 따스하고 찬란한 붉은 빛을 바라면서 서 있는 석양처럼
작자 이승윤 역시 그렇게 그 자리에 서서 빛을 뿜어내겠다는 뜻이다.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월호 아이들의 슬픔과 애통, 추위와 어둠을 향한 석양, 너의 미션을 나 역시 품고서 견제할게, 이런 뜻이다. 마지막 가사, 기억할게. 가사 도입부에 이 노래 주제 메시지, 펜보다 무거웠던 노래를 쓰기 전에 너희들을 향한 나의 그 말,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는 그 말, 그 말을 이승윤은 다시 펜을 들어 쓴 이 시, 이 노래의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한다. 이 해석을 참고 삼아서 우리 위너와 여러분들이 1, 2절 가사 다 들어간 노래 영상을 재차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이승윤 덕후분들이라면 덕질 대상인 가수 이승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분명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이상 이승윤의 기도보다 아프게 곡 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위너와 여러분들과 음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담동 변리사였습니다. 위바! 위너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 참, 위너와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